커피가 왜 맛대가리가 없냐. 노페? 노페야? 노페. 아. 어? 도넛 뭐 내라 그랬어. 푼돈 내라 씨. 어제 용돈 2천 받았으면 얘밖에 안 해 또. 아, 형이 뭐 또 씨발 야구지게 다 키우고 뭐 이러네. 태국은 뻔해. 이런데 뭐 이런 야자수 길도 있고 닭도 키우고. 따뜻한 게 아니라 지금 사우나 그 사우나 문 열고 그 사우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온도야. 진짜 뻥 안 치고 여기서 물만 안 끼얹었다 싶을 뿐이지 사우나 온도야 지금. 미친 날씨네 진짜. 여기가 정제소라고 하는 거예요. 정제소. 여기서 이제 쌀을 빚는 곡식을 빻는다고. 보이지? 정제소. 어, 벼를 저 기계에다 넣으면 쌀이 나온다고. 쌀. 정제소라고 하지. 정제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닭농장. 닭농장. 오리구나. 오리농장. 어, 오골개네. 야, 저거 오골개 아니야? 오골개? 오골개. 저 닭이 아니잖아. 야, 얘 뭐야? 존나 귀엽다, 얘. 어, 씨발, 뭐야, 이거. 야, 이건 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No. No, guy. 이게 닭이라고? 독수리 아니야? 저건 뭐야? 여긴 뭐 키우냐? 안니 알라야. 이 뭐지 이거? 가이. 내맘이다와님이 별풍선 200개를 선물했습니다. 키키키 독수리. 내맘이다와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제주도. 야, 저거는 진짜 칠면조다. 저거 불이 빨간 거 맞지? 와, 이 닭 봐봐. 다리까지 털이 있어. 난 거 봐봐. 이 새끼, 내가 빵구 한번 껴줘야겠다. 아, 좀밖에 안 나오네, 씨. 아. 와, 날씨 미친 날씨네. 여러분들 이 날씨에, 어? 예전에 여러분들 그 고문할 때 말이야. 이집트 이런 데서. 죄수들을 나무 상자 조그만 데다 가다 놓고 햇빛 한가운데 쬐는 데서 말려 죽였잖아. 알지? 인간 육포 만드는 거. 인간이 그렇게 잔인한 동물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칼로 찔러달라 그러는데 하도 고통이 심해서. 내맘이다와 형님은 결혼하셨나요? 제주도에서 얼마나 사셨나요? 제주도 한번 가고 싶은데 말이야. 어차피 도나츠하고 한국 가면 제주도 갈 거야. 그냥 도나츠가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랬거든. 한국에 한 달 정도 있을 거라
제주도 가서 고기국수 먹고 까이치구이 먹고 흑돼지 먹고 옥동구이 성게미역국 먹고 태국으로 오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비양도 백패킹 가야 하는데 스포티지 뭐 이거 도나츠차 이거 혼다 시티 10년 전 모델 차는 잘 나가요 조면해 갖고 어 무반단지 있다 무반단지 캠핑카 한국에서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렌트해갖고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 싶다 캠핑카에서 요즘 캠핑카가 또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불편해요. 아, 어차피 나는 캠핑카 잡으면 사우나 갈 거야. 사우나 좋아해서. 여기도 작은 마을이 형성돼 있네. 인디아 사원 한번 보겠습니다. 인디아 사원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뭐 코수염난 신이 있고 이래. 뭐 카사노바처럼 생긴 사람이 신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들어갈 때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들 태국 절처럼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코끼리 코 하고 세 바퀴 제자리에서 돌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쫓겨나요 식어있게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고 봐봐 이 아름다운 식어있게 봐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찾아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찾아가는 느낌 이 옆에는 봐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잖아 집 하나 있어.
이 외지 끝길에. 어? 도나치가 그냥 내가 예전에 얘기한 거 있죠. 태국 사람들은 자기 집 정문 앞에 길이 나 있는 걸 싫어한다고.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방금 저 집도 자기 정문 앞에 우리가 직진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잖아. 그러니까 대문 앞에 그거 자동차 백미러 같은 거 유리 두 개를 붙여놨더라고. 도나치가 보라고 유리 저거 보라고 저거 유리 붙여놓은 게 이제 귀신이 들어오다가 유리 보고 반사해서 다시 나간다고. 그래서 유리를 붙여놓은 거래. 한마디로 미신이죠. 저도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야 돈이 굴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태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자기 정문 앞에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걸. 저기 다 왔네. 힌두교 사원. 힌두교 사원이 저 앞에 보이네. 그렇죠. 반사. 귀신한테 반사 작전 쓰는 거야. 겁나 어이없네. 진짜.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거울 이런 거 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막아버리잖아. 와, 이 봐봐. 힌두교 사원 뭔가 씨발 봐봐. 아이스랭크 무슨 에버랜드처럼 생겼네 사원이. 봐봐 에버랜드. 오오오 해골 있고. 야 존나 특이하다 여기. 봤지? 해골 있는 거. 무슨 에버랜드 뭐 귀신의 집처럼 생겼네요. 코끼리 신 파피칸에 있고. 근데 이런 데가 재밌다고. 봐봐. 와 뭔가 특이하잖아. 아까 해골 봤어요? 오, 사원도 이렇게 특이한 사원은 재밌다고. 영화는 오 흰색 코브라. 와 흰색 코브라가 입구를 막고 있고요. 오 흰색 코브라. 와. 오, 잘 꾸며놨네. 계속 공사 중인데. 몇 달이? 마이미야? 아직 다 안 지었네. 계속 짓고 있네. 자 구경 한번 해봅시다. 왔으니까 힌두교 사원.